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Sons of Ivadi의 세 가지. 뭐 절대 목표를 놓치지 않는 오딘을 위한 창. 그 다음에 천으로 바뀔 수 있는 커다란 배. 그리고 토르의 아내를 위한 골든 헤어. 이렇게 세 가지였고, 이제 브로크가 뭐 먼저 연장자부터 생깁니다. 오딘에게 골드암 링. 그래서 9일 밤마다 8개의 황금 링이 더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돼지, 엄청 빠른 돼지. 프레이가 뭐 마차 타고 다니는 모양이죠. 끌수 있고요, 가장 빠르게. 그 다음에 토르를 위한 묘니르. 묘니르의 두 가지 특징. 첫 번째, 던지면 부메랑처럼 항상 되돌아온다. 절대 부서뜨릴 수 없다 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만나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아무 뜻 없는 그 녀석 써야죠. 그래서 It was now Brock's turn 이었죠. It was now Brock's turn. Brock's turn은 turn인데 뭐 하기 위한? To show 해놓고 사형식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누구에게가 먼저 나오니까 The Gods에게 그의 선물들 His gifts. 오케이, 그래서 요 녀석 꼭 챙기시고요. 투부정사 형용사 정법. 오케이, 다음 문장의 내용은 뭐였습니까? 오딘한테 주는 선물 뭐였습니까? 골드 암링. 9일 밤마다 8개 더 나오는 화수분이라 그럽니다. 우리말로 화수분. 오케이, 그래서 브로크가 게이브 했죠. 사형식 오딘. 그다음에 하나의 금팔찌 어 골드 암링.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골드 암링 설명하는 관계사절 위치 또는 대시 가능합니다. 만약에 쉼표라면 위치밖에 안될 거고요. 여기는 계속 주어법이 아니니까 that 위치. 그 다음에 만들어내다 produced what? 8 more gold rings 였습니다. 8 more gold rings. 오케이, 그 다음에 매 아홉 번째 밤마다 every ninth night. 아, 참, 요 녀석도 참 챙겨야 되는구나. 자, 요것도 반드시 단수라야 되는 거꼭 챙기세요. 아홉 번째 밤은 몇 개? 한 개죠. 그래서 every ninth night. 요것도 단수. 단수 챙겨야 될거 하나 더 있구나, 참. 요것도 반드시 단수. 여기 홀스에도 반드시 단수 챙기시고요. 자, 오딘 선물 다음은 이제 프레이한테 주는 피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그래서 브로크 댄 게이브 나오죠. 브로크 댄 게이브. 그 다음에 이제 사형식으로 계속 나옵니다. 누구에게? 훔에 대한 대답 프레이. 왓에 대한 대답 어 피그. 그 다음에 어 피그 암만 길어봤자 잇이죠. 그래서 다음 나올 잇은 다른 잇이 아니고 이거의 주요 문법. 이때 강조구문도 아니고 비인칭 주어도 아니고 뭐 가주어진 주어도 아니고요. 인칭 대명사 that로 바꿔 쓸수 있는 that could pull이죠. it could pull. the pig 대신 왔습니다. the pig could pull. 그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his carriage. praise carriage. 그다음에 비교급으로 최상급 표현 faster than any other 하고 반드시 무슨 명사? 단수 명사 faster than any horse. 근데 the fastest로 바꿀 수 있다 했습니다. the fastest of all horses. 오케이, of all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앞문장이랑 붙일 수 있다 했습니다. 쉼표 위치. 쉼표가 있으면 위치로 바꿔야 되고 쉼표가 없고 마침표면 it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인칭 대명사. 자, 이제 마지막 묘니르 줄 차례죠. 다음 문장. 오케이, 그래서 my third treasure is for you 토르죠. my third treasure is for you 토르라고 said Brock.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은 뭐, 망치 묘니르입니다. 해놓고, 쉼표 위치가 나오죠. 계속 주어법. Okay, this is a hammer. This is the hammer, 묘니르. 해놓고, 쉼표하고, which you will love고요. and로 바뀌면, and you will love it. 해야 된다 했습니다. This is the hammer, 묘니르. and you will love it. which you will love. 여기는 관계사 썼으니까 좀비 때려잡으시고요. 자, 묘니르에 대한 특징 두 가지 얘기하죠. 만약 던지면 항상 너에게 되돌아올 거야. 게다가 이렇게 이어지죠. 오케이, 그래서 if you throw it,
will 넣으면 안 되고 버르장머리 만약이기 때문에 if you throw it, it will always come back to you. The Mjolnir always come back to you. 그 다음에 게다가 moreover besides additionally in addition. 오케이, moreover 썼고요. Nothing can ever break it. Nothing can ever break it. 그 어떤 것도 그것을 부서뜨릴 수가 없습니다. 라는 것까지 했고요. 그래서 심화 펼치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it was now Brock's 턴이죠. To show the gods his gifts. 그 다음에 뭐 his gifts. 아이고 칸이 좀 조정을 좀 해야 되겠네. 잠시만요. 그 다음에 삼형식으로 his gifts to the gods 되고요. 뭐 얘네 그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it은 뭐다 얘기했듯이 비인칭 주어다. 그다음에 요 녀석 to 부정사밖에 안 되는 이유는 차례는 차례인데 어떤 차례 보여줄 차례 형용사적 용법 챙기시고요. 조금 변형을 해줘야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자, 그래서 얘는 대시 될 수가 없죠. it밖에 안 된다는 거. 여기에 비인칭 주어기 때문에 present 될 수가 없다라는 거 챙기시고요. 여기도 한번 볼까? 여기 혹시 심화 안 했나? 혹시 안 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앞부분 심화. 그다음에 다음 부분. 아, 이렇게 물어보면 이것도 바꿔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여기도 이시냐? 네, 그래서 여기는 요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인칭 주어라고 써놓으면 되겠죠. 대시 안 되는 이유를 여기다 쓰는 거죠. 비인칭 주어니까 안 된다. 네. 그 다음에 he gave Odin a gold arm ring.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 that produced CJ치 8 more gold arm rings every ninth night. 단수 명사 해야 된다 했죠. he는 broke고 그 다음에 멀티 되는 거 위치 그 다음 주격이니까 딴 거는 안 되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뭐뭐하다니까 per도 되고 어도 되겠네요. 스펠링 주의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단수 명사 아홉 번째 밤은 단수다라는 거 오케이 이렇게 챙기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장에서는 오케이 Brock then gave prey a pig to prey. Then은 after that. 오케이, 그런 다음이죠. 그다음에 it could 다음 거 챙겨볼까? 그래서 더 피그 대신 왔죠. 더 피그 could pull his carriage. 일단 본문에 있는 대로면 faster than any horse고요. 그다음에 같은 표현 he could pull his carriage the fastest of all horses. 복수명사였고요. 그래서 it은 인칭 대명사고 그다음에 the pig 대신 왔고 그다음에 여기에 his는 phrase죠. phrase의 조금 변형을 한다면 이 녀석 만져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잇도 되고 댓도 되죠. 뭐더 피그라고 적어도 되고요. 그 말은 이게 인칭 대명사라는 얘기하고 똑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르 설명. 그래서 나의 몇 번째 선물이다? My third죠. 나의 세 번째 treasure is for you, 토르 said broke. This is the hammer, Mjolnir, which you will love.고요. 만약에 여기에 end를 쓴다면 때는 love it이 되는 거. Okay, which you will love and you will love it. 그다음에 if you throw it, it will always come back to you. 항상 너에게 되돌아올 거다. Okay, 그래서 you는 토르고요. 그다음에 it은 the hammer라고 하죠. 뭐, the hammer 하든지 묘니를 좀 쓰기가 까다로우니까. 하면 되겠고, 뭐 인칭 대명사입니다. 뭐 that 바꿔 쓸수 있겠죠, 이 친구는.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거. Moreover, additionally, besides, nothing can ever break it. 이고 the hammer 또는 뭐 Mjolnir. 오케이, 그래서 접속 부사 요 친구를 게다가란 뜻으로 챙겨두란 말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잠시만요.